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진흥화되고 있다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대처 요령 등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의 설명에 따르면 금융사의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지연 인출 제도, 지연 이체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전에 지정한 방식의 금융 거래만 가능하게 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 차단 서비스,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등을 금융사에 사전 신청하면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는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피해 사실을 신고해 신속하게 계좌를 지급 정지해야 합니다.